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이 뭐 거의 뭐 천생연분입니다. 요즘은 0.21% 두개다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환율이 1208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잡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언택트 사회를 준비해야 할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제 주제가 수소차 이슈하고 또 추가한 개가 이제 언택트였습니다. 어제 언택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가 요 부분 자체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가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비수기가 없다? 물음표인데요. 요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준비된 내용 하나씩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미국 나스닥 시장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처음 1만 포인트를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가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을 우리가 마가 종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참고로 구글은 검색이 안 되죠. 우리가 알파벳 이러고 검색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이 마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마다 외치는 스트롱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인데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스트롱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더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마가 종목이 현재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팡주도 아실 거예요. 팡주. 이랬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더 마가, 이렇게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언택트 관련주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언택트 관련된 국내 기업도 꾸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카카오를 3월 달에, 그리고 네이버를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지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차피 뭐 유튜브에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런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 우선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자, 알파벳이라 했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글로 검색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뭐 애플. 자,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면서 오늘 또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었는데, 스마트폰 업황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마존도 지금 온라인 물량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신고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판 관련주들도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자체를 감안한다. 미국에 대한 언택트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미국이 하루아침에 지금 현재 탈제조업 시대가 온 것은 아니고, 2018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것이 지금 좀더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2018년, 2019년까지,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실적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업이 이제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많이 얘기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어느 순간에 추억의 종목이 돼버렸고,
우리가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 것을 어떤 기업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바로 알코어라는 기업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업도 추억의 종목이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철강이라든지 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추억의 종목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스코 매매하는 사람 없잖아요. OCI 매매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만큼 최근에는 이 포스코나 또는 OCI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언택트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카카오라든지 또는 네이버도 꾸준하게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공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번만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적 부분은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카카오는 자 여기서 공략 3월 달에 빠졌을 때 코로나 사태로 빠졌을 때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 더블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단 자체가 이제 13만원대 머물러 있다가 지금 28만원대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26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차익매물 일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손바뀜이 하단에서도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에서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추세가 한 번이라 벗어난다면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택트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가지고 IT 또는 ICT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 첨단 산업 분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보 서비스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정보 서비스가 각광받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 번 더 오늘 상승을 하면 6%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바닥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우리 이 유튜브에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했던 요즘 이런 한글 컴퓨터 같은 거는 추천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도 이 종목이 우리가 얼마만큼 올랐어요? 지금 12,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900원 올라왔어요. 어제 16,000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택트 사회를 진입을 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정상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다르게 판단하고 보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음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바로 게임주에 대한 상승세, 이제는 비수기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NC소프트 그리고 썬데이토즈 같은 기업들이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추천도 몇 번을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사실 NC소프트는 전혀 사실 지금 여기 92만원까지 갈 거는 예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정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률형 게임에 대한 드랍률을 시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뽑아낼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NC소프트에 대한 상승세 자체는 이 기업만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임 업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게임 업황 자체가 결국에는 더욱더 성장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으면 잘 되는 달이 언제냐? 그럼 1월달 잘 됩니다. 2월달도 잘 돼요. 그리고 7월달 잘 됩니다. 8월달 잘 돼요. 그리고 12월달 잘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시즌이 뭐예요?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게임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여가 시간 자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밖에 놀러라도 갔을 거를 지금은 활동에 대한 제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게임주들이 간접적인 부분에서의 코로나 수혜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분류가 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바닥권역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이제 넷마블 같은 종목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주가가 주구장창 상장 이후에 한번 20만원 이상 한번 뽑아냈다가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8만원대까지 빠져서 내려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빠질 때 보면 단계적인 하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빠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주가가 여기서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바뀐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자,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지선을 놓치면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가 떠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아 지지가 안 되는구나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망 매물을 누군가는 또다시 한 번 더 진입하면서 잡아주는 물량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 이후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저항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 자리를 강하게 현재 다시 한번 돌파하는 봉이 형성되고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들어왔던 이 8만원대 저가 권역에 대한 이 거래량은 바닥을 현재 잡아줄 수 있는 거래량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변화가 한번 나타난다면 자, 기본적으로 상단에는 13만원대까지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요 넷마블도 지금까지 소위가 조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겠고요. 썬데이 토저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뽑아서 오늘도 10%가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자, 위메이드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조금씩 밖에 나가는 자리, 그리고 웹젠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뽑아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가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마스크가 일상화되는 세상입니다. 자, 하지만 날씨는 많이 덥고요. 조금 갑갑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건강 챙기시면서 자, 내일장 관심주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루 건너가지고 급등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우스라는 기업이 또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제우스 오늘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우리가 제우스를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을 붙이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합권 움직임에 떠서 갭상승 이후에 큰 움직임이 없다고 오늘 또다시 한번 더 18%에 대한 양봉을 형성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제우스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제우스라는 기업이 세정장비업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반도체에 3대 꽃이 있다. 첫 번째 꽃이 노광이라는 꽃이고 두 번째 꽃이 식각이라는 꽃이고 세 번째 꽃이 방막이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꽃은 쉽게 지지 않습니다. 바로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 제우스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가파르게 올라왔더라도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은 내일 정도에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꼬꾸라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주가의 연속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우리가 파이오링크. 자, 최근에 파이오링크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언택트 사회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트래픽을 잡아줄 수 있는,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떴던 이런 고점 화살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파이오링크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이 파이오링크의 대주주가 바로 NHN이죠. 자,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마찬가지로 NHN도 함께 보신 게 맞죠. 자, 데이터 3법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도 중요합니다. 요 기업 이제 별표 3개합니다. 자, 별표 3개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사실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부터도 이제 신소재,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특히 이번에 이런 상승 자체는 의미를 상당 부분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고가 권역에 대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가 2차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나노신 소재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다 한번 같이 보셨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주식 100일간의 기적이라는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천주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리고 거기에 오후에 정규 방송까지 확대를 하면서 좀 더 혜택은 늘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일간의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자체를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선착순 100명을 받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일단은 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수익률로 증명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 함께 했던 부분에 대한 추천주 내역입니다. 뭐 지금 당장 급등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당장의 급등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추세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원격진료면 원격진료, 로봇이면 로봇, 국산하면 국산화, 시장에 대한 중심을 여러분들께 찾아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5월달, 6월달 매매 내역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1차 이상까지는 항상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지 자체가 저희가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요 페이지입니다. 100일의 기적. 어제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존 회원분들과, 그리고 이 유튜브 회원분들에게 먼저 선착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좀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선착순 100명이니까 미리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도 리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한 종목, 오후에도 한 종목, 그리고 빨간색 종목은 꼭 표시를 또 해드린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선택 집중주 투자를 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는 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